혈세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노선 통폐합과 버스 감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천억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되며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버스 준공영제. 제주도가 도민 공청회 등 용역을 모두 마무리하고 개선을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용역진이 제안한 방안은 비효율적인 노선 체계 손질을 통한 버스 감차입니다. 모두 79개 노선에 84대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가 대대적인 버스 노선 정비와 감찰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70% 이상 중복되는 22개 노선을 모두 8개로 통폐합하고 버스 32대를 줄입니다. 또 30개 노선에 대해서는 승객이 타지 않는 운행 시간을 조정해 모두 33대의 버스를 감차합니다. 이 밖에도 장거리 버스 노선을 단축하고 심야버스와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등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저희가 천억 원 넘는 재정 부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에 중점을 두고 버스 대수 감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버스업계의 수용 여부입니다. 제주도의 감차 계획이 어느 정도 업계로 전해지면서 아직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파업과 법적 대응 등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